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이 엄마 최윤영입니다. 오늘까지 연휴 이어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아마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는 아빠들도 오늘은 유난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잘 됐습니다. 오늘 진짜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아버지 있다면 빨리 좀 깨워서 TV 앞으로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하는 50분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꼭 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수요일에 아빠 새로운 얼굴이 스튜디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치과 의사이시고요. 그리고 뮤지션의 남편입니다. 방송인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아이의 아빠 김영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휴식어가 있지만 매주 수요일만큼은 정말 좋은 아빠, 네.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재 아빠 김영규입니다. 민재야, 보고 있냐? 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에는요, 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들이 정말 보석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모와 아이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내 아이의 자존감 높이기예요. 요즘 육아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자존감인데요.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인지 네. 아니면 나는 자존감이 높은 부모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지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아요.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자존감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내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도움말 주실 선생님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이영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 오늘 김영규 씨랑 저랑 짧은 동화 한 편을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신데렐라예요.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언니들이 얼마나 저를 구박하는지. 예, 나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식단이 왜 이래? 진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응? 그러던 어느 날 무도회에 가게 되고 운명처럼 왕자님을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가씨는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네, 왕자님. 놀다 보니 어느새 12시. 빨리 집으로 가야 해요. 아가씨, 이렇게 가버리시면 저는 어떡해요? 그리고 며칠 후 왕자님은 구두 한 짝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혹시 이 구두의 주인공이 이 집에 있습니까? 누더기 옷에 초라한 내 모습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왕자님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왕자님, 제가 바로 신데렐라예요. 아니, 자존감 얘기하다 생뚱맞게 신데렐라 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 뭐 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상담실 때 오시는 어머님들도 이런 이야기는 전 안 들려줘요. 이거는 여자가 남자 잘 만나서 신분 상승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런 거는 너무 여성의 진취성을 막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아니, 저도 사실 저희 애가 가장 좋아하는 공주가 네. 신데렐라예요. 근데 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자면서도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하루에도 막 10번, 20번씩 읽어주고 네. 얘기해주는데 네. 하면서도 좀 불안해요. 혹시 아이의 머릿속에 그렇죠. 그런 게 박히지 않을까 네, 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많은 옛 이야기들이 그러하듯이 이 신데렐라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어디에만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면 자존감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신데렐라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옛 이야기를 보면 엄마가 너무너무 좋은 엄마였다라고 항상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네, 많은 옛 이야기들 다 좋은 엄마 다 일찍 좀 다 돌아가시죠. 참 안타까운 이것도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때 아마 신데렐라가 엄마랑 좋은 애착 관계를 맺었던 것이 아마 이 세상을 살아난 기초 체력이 됐을 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데렐라가 아까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고 막 언니들이 막 구박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때 한 번도 그 동화에서 신데렐라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언니한테 침을 뱉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없죠. 예, 네. 이게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언니들이 뒷바라지를 하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신데렐라가 가지고 있는 성실성에 대한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이 자존감의 이제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왕자님은 신데렐라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에 신데렐라가 사실 그다음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왕자가 찾아왔을 때 전혀 수치감을 느끼거나 어머 왕자가 날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난 피해야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습 당당하게 나가서 왕자님 하고 맞이했죠. 네. 그래서 사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실성과 삶에 대한 당당함, 자신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는 사실 공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귀족 집안의 네. 신분이었다가 이제 왕비가 나중에 되는 건데요. 어쨌건 이런 걸로 인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존감과 관련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라서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많이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신데렐라의 재발견이네요. 네네. 이렇게 중요한 자존감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 부모님들은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일까? 네네. 내지는 어떻게 하면 그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참 많이들 궁금해하시고요. 항상 이제 하면 그거 체크하는 거 있나요? 뭐 이런 거 꼭 물어보시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자존감 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구성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네. 자존감은 첫 번째는 우리가 유능감을 좀 들 수 있는데요. 유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블럭, 퍼즐 아니면 뭐 이렇게 받아쓰기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이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을 네네네. 때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는데 이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이거 조금 어렵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좀 당당하죠. 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이미 이제 새로운 과제 아이가 일단 놀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야? 내가 만약 이걸 실패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벌써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평가. 예, 그래서 창피해하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도전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새로운 일에 도전을 못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성공 요소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것을 바로 자존감으로 꼽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자존감의 요소는 뭐냐면 자기 가치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 광고회사를 보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난 소중하니까 네.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 가치감이에요. 아무리 뭐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야. 난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훼손될 때가 언제냐면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좀 훼손이 되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한테 그런 면이 있어?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너 있잖아. 너 뒷담화 많이 하잖아. 아니면 너 좀 얄밉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 너무 게을러. 게을러.